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Z 귀도 테마사 김연남매편 퀴즈풀이 시작! 아이들이 운영하는 흉가체험 브이로그 채널 이름은 용감한 아이들. 공포 흉가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 채널 용감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체험한 흉가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상례동. 상례동 검은 집입니다. 흉가 3층으로 가는 계단에서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간 이는 민규. 은홍기와 싸웠을 때 강림이의 첫 번째 기억 봉인이 풀렸다. 아니요. 두 번째 봉인은 은홍기와 싸울 때 풀렸지. 신비 친구들이 검은 집에 갔을 때 강림이는 누구 기운을 느꼈나? 귀신. 이건 분명히 귀신의 기운이야. 신비 친구들이 다시 검은 집으로 간 이유는 재호와 연인을 막기 위해.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 검은 집에서 다시 만난 민규는 무엇을 쓰고 있었나? 방독면. 연기 속으로 사라진 두리를 찾기 위해 신비가 사용한 요술은 요술 회오리. 두리는 달려가는 아이들의 환영을 보았다. 오! 하리가 검은 집에서 아이들을 찾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역시 나간 모습. 귀신으로 변한 연인의 신비에게 어떤 공격을 했나요? 초음파 공격. 귀신으로 변한 제호의 옷에서 발사된 것은 화염. 민규를 찾아오겠다는 제호와 연애의 말은 함정이었다. 오! 친구를 찾아오겠다는 것도. 귀신으로 변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하리를 구해준 이는 최강님. 하지만 저 안에 아직 아이들이. 하리가 고스트볼로 소환한 귀신은 번개시건기. 제호와 싸울 때 강림이가 사용한 부적은 영속의 물. 검은 집의 원래 정체는 보육원. 뭐? 누가 그래? 검은 집은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화재. 도저히 못 알겠어. 가은이가 검은 집에 데려온 이는 누구였나요? 보육원 선생님. 아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겠죠? 네! 지혜 친구! 좋아요, 양! 아니, 버튼!